안녕하세요. 이계영입니다. 11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월동 준비를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제천시 덕산면입니다. 덕산면 사람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작곡가 백봉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실 텐데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예, 백봉 선생님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요. 선생님께서 여기 덕산면이 고향이시라면서요. 여기 고향이면 고향이지. 예, 그래서 제가 안내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 이곳에 찾아왔거든요. 고향이니까 뭐 안내야 뭐 해야지. 아, 괜찮을까요? 그래요. 예, 선생님 오늘이 마침이요. 장날이라고 들었거든요. 여기가 덕산 장날이 오늘이. 근데 예년에 비해서 장날이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옛날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옛날 장 같지 않아요. 그래요? 여기 고향분들 많으시겠네요? 여기 있는데 우리 저 고향 친구.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향 친구분들이 여기 많이 사시나 보죠? 지금은 다 나가고 예. 지금 유일하게도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는 친구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조영옥이라고. 예. 유일한 친구죠. 아, 친구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친구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한 4, 5대 여기서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친구들이 한 4, 5명 있는데 다 농사 짓고 예. 저는 여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게를 하시나 봐요. 예. 선생님 그러면 오늘 장도 섰으니까요. 장의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덕산면 사람들의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야죠.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예. 장 구경하러 가시죠. 같이 갈까? 나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바빠서. 그래 이따 만나요. 왜요? 같이 가시죠. 바쁘니까. 그래. 예. 그러시겠습니까? 선생님, 장이 옛날에도 이렇게 참 아담했나요? 아우, 예전에는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좀 규모가 작아졌죠. 아, 그래요? 여기 좀 봐요. 보리쌀에다가 뭐 시골에서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조? 조. 예. 밥에 섞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참 맛있구만, 그죠? 이렇게 푸짐한 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조용해요. 그게 좀 아쉽죠, 지금은. 예. 손님들이 없어서 장사가 잘 될까요? 그렇지. 시골에 와서 조금 바쁜 편이고. 예. 그리고 지금 교통편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 죽질 않죠. 예.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집 없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저기, 전직 연장님이신데. 아, 예. 아주 연세는 높으시지만, 우리 고향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세월을 고향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우리 저 어르신네요.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장이 썰렁했나요? 아이, 옛날엔 장이 컸죠. 예.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뭐 사람이 뚜껑이지를 못했어요. 예, 장날은. 그 정도였어요? 예, 들어가봐요. 예, 들어가시고 보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하시죠. 아, 저는 내가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요? 연세도 높으시면서도 예. 이제 마련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구경도 안 가니 했으니까 네. 천천히 올라가면서 덕산 구경을 좀 해봐야죠. 예. 그럴까요? 어머, 붕어빵이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장사 잘 되십니까? 아이고, 사람이 세죠 뭐. 맛있다. 근데 붕어가 안 들었네요. 예, 붕어 요새 그라이 가물어 안 들어요. 붕어빵이랑 붕어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대신 파시 들었네? 네, 파시 들었지. 그러면 드시면서 가시죠? 그래요. 많이 파세요. 예. 예. 맛있다. 추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한가해진 것 같아요. 한가해졌지, 이제 뭐 추수, 벼도 다 이곳 타작하고. 예. 근데 이 겨울이 여기가. 예. 예전에는 물이 참 맑고 참 깨끗했었다고. 지금도 맑긴 맑은데. 예. 예전에 여기서 목욕하고 어릴 때. 예. 그래서 저기 좀 뭐야, 그, 물장구 치고 참 뭐 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요새는 고기도 그래 없는 것 같아. 즐거운 교실 시범 운영 보고회? 오늘 뭐 하나 보죠, 여기서? 그런가 봐요. 예, 선생님께서 이 덕산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그래, 여기 등장할 때, 여기 초등학교 나왔죠. 아, 그러셨어요?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 지금 오늘 보니까 예. 상당히 활기차고 예.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우리 때 생각을 하면은 예. 그때는 먹거리가 예.
배가 고프니까 우선. 예. 뭐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 예. 그런데 듣진 못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참 변한 것이 이 건물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쓰러져가는 그 기와집이었는데 예. 6.25 나구니까. 아. 근데 지금은 건물 깨끗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온 거예요. 예. 예전에 그 다 학교 다니던 생각이 나고 예. 상당히 다른 걸 바꿔야 돼. 예. 1학년 교실인데 마침 네. 수업을 하고 있나. 와, 교실이 참 예뻐요. 알만그라. 이쁘다.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아우, 진짜 잘 그렸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랬다면 믿어주시겠어요? 어, 가족신문인가? 엄마 얼굴 뭐, 예. 예. 사진까지 붙여 있고요. 글씨도 너무 잘 썼어요. 예. 아, 요즘 애들은 이래요. 부탁들 봐요. 예. 진짜로 대단해, 대단해. 예. 예. 지금 수업 중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업 중이신가 봐요, 선생님?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학 시간이거든요. 예. 아이들은 말은 잘 들어요? 잘 듣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생각지도 못하던 예. 꿈 같은 일이에요. 예. 와, 음악실인가 봐요, 선생님. 네, 음악실이네. 예, 빨리 좀 오세요. 야. 와, 오르간도 미안하네. 있고 실로폰도 있고 작은 큰 북도도 있는데. 그래. 선생님, 네. 이 풍금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야, 이거 참 진짜 이거 면 참 오래된 거네요. 어, 이거 보니까 또 옛날 생각 나실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풍금 때문에 예. 올게느라고 안 그래 옛날에 풍금이라 그랬거든요. 예. 학교 다닐 때. 이거 만지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왜요? 노래를 내가 좋아하니까 괜히 만지다가 상당히 야단을 듣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 잠깐 좀 앉아보시래요? 그래요. 선생님 기왕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요. 네.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 한 곡 부탁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 올겐을 만져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죠. 예, 예 한번 예. 좀 해주세요. 만지니까 예. 괜히 옛날 어릴 때 예. 그 선생님한테 진짜 매 맞으면서 이거 하던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도네요. 예. 진짜 눈물 나요. 아,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혼나고 예. 그거보다도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렇게 만지고 싶었고 또 그러고 제가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올라갈 때 진짜 많은 아픔을 가졌죠. 선생님께서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 아, 고정하셔야죠. 아, 선생님 아, 본수 좀 봐요. 너무 이쁘죠? 이쁘고 말고 참 좋아요. 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예. 학교가 참 아담하고 건물이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총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농촌 인구가 극히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180명입니다. 근 1000명 정도 육박할 때까지 예. 어린이가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점점... 지금에는 세 개 학교에 그 통폐합을 했는데도 180명입니다. 제가 자주 학교를 못 들리는 것이 죄스럽습니다. 아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자주 예. 와서 예. 선생님 자주 뵙고 후배들과 좀 만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시면 예. 후배들에게 그 예. 제가 자라온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그런 예.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노래도 한번 좀 들어보고 아, 해야죠.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네. 같이 나가시다. 네. 선생님, 이곳 어딘가에 절이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락산이 유명하였지만 예. 오락산 절하게 예. 아주 그 오래된 사찰이 하나 있죠. 아, 그래요? 사찰을 한번 가 구경해 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어, 이 절 아닌가요, 혹시? 예, 예, 바로 여기에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절이 참 멋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가 봐요? 오래된 절이죠. 어,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부터 1300여 년 전에 예. 그 신라 때에 그 아도하상이 창건한 절이라고 그러죠. 아, 와. 근데 탑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끼가 꼈어요. 예, 이 탑이 한 1300여 년 전 된 탑인데요. 아. 이 탑은 지금 지방문화재 4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요? 이끼가 많이 꼈죠. 예. 이게 한번 이게 보수 공사를 했었어요. 아. 했는데 지금도 뭐 조금 더 좀 손을 좀 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그 다음에 극락전인가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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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전. 예. 극락전 한번 가볼까요? 예, 단청이 모두 낡았어요. 예,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오락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신극사거든요. 예. 송계계곡 쪽에는 그래도 관광객도 많고 신도도 많은데 여긴 조금 뜸해요. 그래서 예. 신도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면은 좀 더 이렇게 퇴색된 그 그림이 조금 예, 좀 보수 공사도 좀 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열린다. 와, 좋은데요? 이제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거든요. 예. 근데 일단 여기서 허기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용화국에 자리 잡고 있는 예. 억수리에 여기 왔으니까 매기 매운탕, 야, 매기 백숙을 한번 먹어보자. 매기 백숙이요? 예. 그건 처음 들어요. 매기 백숙이라고 새로 개발로 해서 몸에도 좋다 하고 여자분들한테도 미용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음식이라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매기 백숙이요? 예. 백숙부터 조금 썩 자시 보세요. 이거는 참 좋아요. 예, 조금 자시 보세요. 예. 선생님 같이 드시죠. 예, 여기 저가 제가 조금 떠드릴게요. 먹을 게 많으니까 조금씩 예. 지식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조금씩 예. 자시 보세요. 자, 소금을 여 흰소금을 조금 예. 넣어갖고 자시세요. 흰소금을? 예. 이야, 그냥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맛이 너무 기가 막혀. 네. 진짜로. 네. 너무 맛있습니다. 소 좀 봐요. 여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주세요 아주머니. 저희 저기 약초밭까지 가는데 태워주세요. 네? 어디까지 가세요? 보호역까지 가세요. 와, 재밌다. 발이 막 떨려요. 발이 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데 무슨 엽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지황이라는 건데요. 뭐요? 지황. 지황이요? 어, 저는 웬 당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고구마 같기도 하고. 예. 아, 그렇죠? 좀 힘들겠는데, 제가. 예. 뭐, 품앗이를 하시나봐요? 예, 예. 그렇군요. 예, 동네 분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여러 작업장에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 제가요? 뭐, 가정기 있다고?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냥요. 아, 장가. 갖고 왔는데. 자, 선생님 한 켤레 받으시고요. 아, 그래. 저도 한 켤레. 일을 해볼까? 예. 해볼라나 모르겠네. 네, 괜찮아요? 저희가 걷어드려야 돼요? 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요, 저희 아니, 작업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걷어준다 그러니까 해야 돼,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 이게 아, 뭐예요? 어, 약초 버렸잖아요.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이제 다 깨졌다, 이제 볼게요. 아, 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괜찮아. 지 가지고 새로 가고 하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아.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나를 가라고 하니. 명주질 삼을 부탄다고 웃어 나를 가라니 명주질삼을 못하는 것은 배우면 하지 아들 딸 못 넣는 것은 이나 하라. 아, 검은 오리는 무슨 죄가 졌길래 봄이면 여자의 몸에 칼침을 맞느냐. 선생님, 덕산면 중에서도 독일인은요, 가장 오지마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천시에서도 네. 독일인은 오지마을에 속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를 넘어가면 경상북도 문경군하고 경계되는데요. 오늘 와보시다시피 이 마을은 예. 온화하고 포근하면서도 예. 인정이 아주 많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랑 다니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뭐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근데 예. 다리가 좀 아픈데 예. 아까 어느 아줌마가 그 경운기 몰고 왔을 때 네. 타고 그래서 좀 편히 온 것 같죠. 어,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제천시 덕산면 일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록 이곳은요, 산골 마을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같이 가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